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짧은 시간 안에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는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 지적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면서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